저희가 아기 너구리 여기 만났잖아요. 어우, 귀여운 아기 너구리. 근데 여기 아기가요, 다른 또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옆에 보세요. 여기는 또 사기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여기는 말이죠, 울산 야생 여기는 울산에 위치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귀여운 그리고 사연 있는 어린 야생동물이 구조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동물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귄가요? 나도 좀 닮았대. 망했군요. 가보시죠. 렛츠고. 아이, 다 젖었잖아 여기. 아우, 축축해. 아이, 싼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사연 있는 귀여운 아가 야생 동물이 있다고 제가 듣고 또 왔습니다. 이번 어떤 사연 가지고 어떤 야생 동물이 들어왔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조가 됐고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았다. 우와, 뭐야? 반달곰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야생 너구리 맞습니까? 저 첫 모습은 야생 반달곰 있잖아요, 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움직임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느낌도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개가다 보니까 이 너구리 특성상 어릴 적에는 이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버려져서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구조가 됐는데, 사실 이 길가고 이래서 네, 뭐 일단 차에 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보통 뭐 산이나 이런 숲 같은 데 있으면 네, 뭐 안 가져오셔도 돼요. 부모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또 환경이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다 그렇습니다. 보면 의미하고 또 헤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지금 이 친구한테 이 턱이 지금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먹이, 와, 먹이를 먹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뭔가요? 통조림 사료입니다, 사료. 우리 그 동물 일단 회복식 사료, 습식 사료. 영양이 있는 습식 사료 먹고 있는데 먹는 모습이요, 강아지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너구리의 특성상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어릴 적에서도 그 특유의 냄새 납니다. 자, 열심히 먹고 있고 혀를 헬짝헬짝 거리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막 이빨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아까 봤더니 이빨이 한 4개? 위에 2개, 한 밑에 2개 정도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친구 어릴 적 모습 보니까 털이 중간중간에 이제 하얀색 털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검정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도 한번 쳐다보고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허겁지겁 먹다가 이제 조금 배가 부른가 봐요. 지금 여기 높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데 이 친구한테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아, 거기다 한번 내밀고. 뭐요? 늑대 아니야? 강아지 같은 느낌이 확실히 강아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라쿤 있잖아, 에그 박사. 아, 라쿤이랑은 다르잖아. 캐나다랑 미국에 있는 그 라쿤이랑 너구리랑은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 두리번. 저기 살짝 비춰가지고 보는 건가요?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여기저기 막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 방생이 되나요? 얘도 보통 두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방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 네, 사람한테 순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진짜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러면 약간 방생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손을 타서 예, 야생에서 좀 살아남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최대한 그런 사람의 손길을 배제하고 사람의 손길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자, 너구리야, 우리 체중 재찌가니. 오, 야생성이 좀 있네, 이거 막 아주. 야생 동물이야. 아, 맞지. 자, 이쪽 오세요. 강아지 안 뜻이. 자, 물어. 올해 야생 동물이라고. 아유, 야생 동물이라고 보세요. 이빨 한번 보세요. 어휴, 맹수네, 맹수. 요리 한번 올려 보시면 돼요. 네, 체중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어. 빠지셔야겠다. 가만히 있어. 687.
자, 여친구가 이제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친구 밤새 무게를 쟀고요. 아직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톱도 날카롭고요. 이빨도 아직은 뭐 아기라 가지고 많이 없지만은 요 물어뜯는 거 보세요. 오,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 친구의 체중도 이제 다 재고 밥도 잘 먹고 이제 잠만 잘 자고 잘 싸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육실로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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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자, 이곳에서 이제 건강하게 관리받고요. 자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야생으로 돌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프점프한 거 보세요. 여우 아니에요? 강아지는 여우 같은데? 너구리 저희가 보던 그 다리 짧고 몸 뚱뚱뚱뚱뚱 이렇게 가던 그 너구리 맞나요? 저희가 아기 너구리 여기 만났잖아요. 어우, 귀여운 아기 너구리. 근데 여기 아기가요, 다른 또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옆에 보세요. 여기는 또 사기죠. 어린 아기 사기 있고요. 옆에는 또 어린 아기 너구리가 있어요. 두 마리도 너무 어린데 지금 평소 야생에서는 성체 상태로 만날 일이 없다고 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사연으로 두 마리의 아기 야생 동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 이 친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컸다고 지금 더 무서워 보여요. 무게도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야생미가 넘치는 것들, 귀여운 야생 동물들 같으니라고. 자, 오늘은 아기 너구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 다음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오는 아기 야생 동물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기 너구리가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